자, 아홉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 진짜 숨은 이유. 보통 남자들이 요즘에 뭐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뭐 여자 때문에 안 한다. 여자 때문에 뭐 마통, 뭐 설거지는 때문에 결혼 안 한다. 좋은 여자가 없다. 아니면 내가 능력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 안 한다. 이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데, 진짜 숨은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제가 저 영상에서 얘기했던 정말 숨은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좀 결혼에 대해서 뭔가 좀안 좋은 시각을 갖게 만들어준 가장 큰 인물이 누구냐고 얘기하자면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갑자기 아버지 얘기가 왜 나오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내가 같이 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금수 좋은 모습을 살면서 얼마나 보여주는지 한번 생각해봐. 저부터 얘기할까요? 저는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삶을 여러분도 본적 있어? 아버지의 삶을 좀 체크해 본적 있습니까? 내가 가족들하고 같이 살 때, 아니면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 집안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대체로 여러분들 세대, 저희 세대 아버지들은 그냥 워커홀릭이에요, 워커홀릭. 일밖에 몰랐던 분.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일하다가 밤늦게 이제 뭐술 먹고 들어와서 집에 자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버지하고 뭐 살가운데 해본 기억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생활이 좀 행복해 보였습니까?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엄마하고 사이가 좋았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보통 엄마하고 싸우면 보통 돈 얘기죠, 돈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가지고 있는 분 별로 없죠. 특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딸인 분들은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은 분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통 엄마 편 많이 되지, 아버지 편 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버지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는 친하게 지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나라의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좀 자식들하고 살가운 얘기를 잘안 해요. 약간 무서운 존재죠. 그래서 나이 먹어서도 사실 가까이 대하기 힘든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나이가 먹고 내가 좀 힘이 좀 세지고 덩치가 있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아버지 이한 나이가 되니까 그때 가서 내가 좀 먼저 다가가고 대화에 시도하는 건좀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힘듦, 고충 이런 것들은 널리 알려졌어요. 뭐 드라마도 그렇고. 지금 봐봐, 여러분. 미디어에 뭐 부부 갈등 이런 것도 어머니 쪽에서만 얘기하지 아버지 쪽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옛날부터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아니면 뭐 신문 기사 얘기하는 거 보면 어머니 쪽에 어머니 어떤 사랑, 자식 사랑 이런 거 얘기하지만 아버지의 자식 사랑 얘기한 적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아버지 분들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장수하신 분도 있지만 생각보다 50대, 60대 많이 돌아가십니다. 뭐 여러분 중에 뭐 아버지가 계신 분도 있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분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뭐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니면 지병 같은 걸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 어릴 때 보면 그 고등학교 때 보면 같은 학교 다닐 때 이제 부친상 당하는 분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출근하다 일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은 그래도 그 성인병에 대한 예방이 많이 됐잖아. 성인병. 옛날엔 마의 40대라 불렀습니다. 마의 40대, 50대.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마의 40대, 남자 입장에 마의 40대. 왜냐하면 그 40대 몸이 고장나거나 무리해가지고 병에 걸려서 돌아간다. 돌아간 사람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뉴스에서도 마의 40대. 남자는 40대를 조심해라. 그래서 성인병이라는 그런 거, 성인병도 40대, 50대, 그때 이제, 뭐, 돌연사나, 아니면 지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는 그래도 건강관리 좀 많이 하고, 이제 성인병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나, 좀 이제 건강검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도 40, 50대에 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도 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보면 나이 먹으면, 뭐, 두분다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어머니가 대부분 호러물 해야 되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전쟁 생각해보면 쌔가빠지 일하고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보험금 타가지고 그걸로 우리 가족들 먹고 사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고마움은 없잖아요. 고마운 건 없잖아. 결국 쌔가빠지 일해서 뭐 몸에 병 걸린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에 이제 뭐 재산 같은 것도 그동안 벌은 것들 그리고 돌아가시면 보험료 받은 것들 그런 것 다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다 물려주고 하잖아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멋져 보이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너무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좀 고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아버지가 되면 우리 아버지가 살았던 가정을 그대로 답습을 할 텐데.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 때 삶보다 우리가 더 난이도가 더 높아요. 같은 아버지를 하더라도. 왜냐? 우리는 가족들한테 더 스윗하게 해야 되고 집안을 대야 되고 신경 써야 되게 더 많아.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사실 과거에 아버지는 돈만 잘 벌면 됐다면 집에서 왕이었단 말이에요. 집에는 집안일도 안 했고 뭐 청소도 까딱 안 했습니다. 그냥 신문 보고 있으면 그냥 밥 다락한 밥 주고 물 다락한 물 주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아버지 싫어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성인된 분들이. 근데 지금 아버지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집에 와가지고 집에 밀린 거 있으면 먼저 하고 퇴근 먼저 하는 사람 먼저 하고 분리수거하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 나이도는 훨씬 더 올라갔어요. 그때 아버지보다. 근데 그만큼 노력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은 없어. 인간이라는 게 뭔가 고생했으면 보상이 따라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보면 아니 우리 때보다 우리가 이제 아버지 때보다 결혼 나이도가 훨씬 더 올라갔는데 아버지에서 어떤 그런 난이도 올라갔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뭔가 남는 건 없다. 그럼 결혼을 왜 해야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 진짜 공감 많이 가네요. 군 제단 이후 아버지랑 좀 가까워지려고 아버지랑 술자리도 자주 갔고 이야기도 하고 가끔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하는 중입니다. 지금 저도 회사 다니며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동안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얼마나 무거우셨을지 생각도 들곤 합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효도 잔뜩 해드리고 칠순되시기 전에 돈 얼마가 들더라도 효도 여행도 보내드릴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했지만 여러분 자식 입장에서 부모한테 가장 큰 선물은 뭔지 아세요? 현찰입니다. 현찰. 예, 여행도 좋은데요 그냥 용돈 있잖아요. 맛있는 거 드시라고 돈 주면 됩니다. 예, 저분들은 뭐 이렇게 선물로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현찰이 제일 좋아합니다. 캐시가 짱이에요. 그냥 필요할 때만 용돈 꼬박꼬박 주시면 돼. 그게 최고의 선물이야. 여러분 인정? 왜냐하면 누구보다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분들은 그냥 카드로 이체해주는 것보다 현찰을 봉투로 넣어주는 게 낫습니다. 저분들은 아직 시각적인 거 더 좋아요. 우리는 카드로 그냥 뭐 토스나 아니면 이제 카카오머니로 이제 그냥 계좌로 넣어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분들은 현찰을 돈 세는 거 좋아해요. 예, 침 붙여가면서. 예, 특히 돈 주실 때 새돈 주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같은 5만원이라도 그냥 이제 코문으로 준다 하고 은행에 빳빳한 새돈 있잖아요. 그거 주는 거 달라. 그래서 부모님한테 드릴 때는 현금 주실 때 되도록이면 새돈으로 있잖아요. 심사인단보다는 배추님 주시는 게 낫습니다. 예, 배추님으로. 배추님으로 여러 장 뽑아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새돈으로 달라고 해가지고 주는 게 제일 좋아요. 봉투로. 약간 그 월급 받듯이 그거 정말 좋아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느 분들은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어머니도 뭐 가정을 위해서 충실했지만 사실 아버지도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요즘에는 보면 어머니에다가 또 고생을 알아주고 아버지에다가 고생을 안 해주는 것 같아.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아버지로서 해야 되는 너무 그 역할이 너무 무거워요. 지금 결혼 같은 경우에
너무 무거워. 그래서 좀 경감이 되었으면 좋겠어.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미디어도 참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왜 자꾸 여자 편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사실 남자가 더 힘든데, 엄밀히 따지면. 맞잖아, 여러분. 솔직히 여자가 편해진 게 맞거든? 지금 결혼 생활은? 월등하게 편해진 게 맞아요. 근데, 그래도 힘들다고 막, 궁시렁대요. 남자들은 그냥 뭐, 잘못한 입장이고.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완전 개판 오분정이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때도 가장으로서 역할이 힘들었는데 지금 가장은 더 힘들다는 거죠. 더더. 근데 거기에 따른 뭐 적절한 보상이나 대우는 없으니까. 오히려 가족들이 무시하잖아요. 돈 버는 기계를 무시하잖아. 옛날에는 아버지가 돈 버는 기계 무시하면 욕 엄청 먹었습니다. 하늘 같은 존재였지. 근데 지금은 돈 옛날보다 아버지 때보다 돈더 많이 버는데 그냥 돈 버는 기계 ATM으로 보잖아요. 순두부님 어세요? 이번 달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래가지고 누가 결혼하겠냐고. 아니 지금 난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남자가 뭐 가정을 위해서 이 기념제 ATM을 다 하는 거 맞는데요. 근데 너무 거기에 따른 어떤 존경이나 대우가 없잖아요. 말이 좋아 가장이지 그냥 뭐 제일 쫄병이잖아. 아무튼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아버지 계신 분들 좀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가장을 좀 많이 좀 뵈주세요. 가장이 진짜 힘들어요. 사실 어머니보다 더 힘들어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근데 요즘엔 가장을 너무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남자들이 봤을 때, 미혼 남자들이 봤을 때 결혼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도 결혼하면 조꼬라지 날 텐데 뭐가 좋아가지고 결혼할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대우는 대우대로 없고. 그래서 이런 게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아홉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